아니 인사하고 시작해야지. 자 인사할게. 자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자 저는 팀 다니엘의 다니엘이고요. 오늘부터 첫 방송을 시작한 다니엘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 팀 다니엘의 이지율 선수와 함께 이제 운동하는 거를 이제 찍는데 이제 곧 이제 시합을 나가기 전에 이제 운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매일매일 이제 영상을 남기도록 할 겁니다. 자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지율입니다. 남은 8주간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오늘은 첫 방송인데 하체하는 날이고요. 그전에도 꾸준하게 운동을 해왔지만은 오늘은 여기 HSTV 스튜디오에서 하체 운동을 지금 머신을 갖고 여기 워낙 머신 상태가 너무 좋기 때문에 머신을 갖고 운동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운동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적으로 많이 시킬 때 레그 컬을 먼저 좀 시키는 편이에요. 좀 이제 허벅지 뒤쪽 근육을 긴장을 시켜놓고 운동을 하게 되면은 다른 쪽 긴장도를 더 올려서 운동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레그 컬을 들어갈 건데 무게가 잔뜩 꽂혀 있으니까 먼저 뺄게요. 얘는 안 내려도 되고 여기 무릎 맞춰서 엎드리고 자 맞춰서 앞에 손잡이 잡고 자 그대로 뒤로 접어주면 돼. 자 그다음 하나 오케이. 자 둘 허벅지 뒤쪽 긴장 풀지 말고 자 셋. 자 지금 보시는 기구 같은 경우는 이제 원판을 받고 운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무게가 일정하게 줄 수 있기도 굉장히 좋고요. 뭐 해머 스트렝스 같은 기구들 보시면 알겠지만은 오늘 이제 그런 기구들도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서 운동 자극은 잘 올 수 있고요. 자 레그 컬 하실 때 항상 집중을 해야 될 게 끝까지 접어주고 끝까지 늘려주는 거 기본적인 스트렝스는 유지해 주시는 걸 저는 권장해요. 사람마다 이제 권장하는 방법은 다르니까 이렇게 집중하고 무게는 지금 안 무겁지? 자 이렇게 해서 20번 정도 긴장도를 주기 위해서 시작을 할게요. 지금 몇 개? 10개. 자 하나 둘 자 셋 오케이 자 넷 자 다섯 끝까지 집중해주고 발목 너무 당기지 말고 무릎만 접는다라는 느낌으로 오케이 하나만 더 하자 마지막 오케이 천천히 끝까지 내려주고 늘리고 자 풀어주고 자 내려와서 휴식하고 자 운동을 끝난 뒤에는 항상 스트레칭을 기본적으로 해주시면 되시고요. 스트레칭을 해줌으로써 근육의 경직도를 좀 풀어줘서 다음 운동할 때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무게감은 어때? 무겁다고? 무게감 있습니다. 충분히 있습니다. 할 만한 무게감 되고? 네. 오케이 그러면은 무게감 이어서 두 번째 세트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이 패드 끝에 부분이랑 무릎 윗부분이 맞출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렇게 해야지 허벅지 앞면 부분이 정확하게 패드에 밀착이 된 상태에서 허벅지 뒤쪽 근육을 집중할 수 있어요. 자 시작 하나 자 둘 그렇지 끝까지 당겨줘서 여기까지 자극받을 수 있게 셋 쭉 그렇지 자 넷 자 고 다섯 확실하게 접고 늘려주고 자 여섯 일곱 놀랬어? 자 여덟 자 아홉 자 열 자 하나
자, 둘. 그렇지. 자, 여기 근육 보이게. 자, 셋. 움직이는 거. 여기까지 끝까지 당겨서 햄스트링은 여기까지 이어져 있으니까 끝까지 써줘야 돼. 다섯. 자, 여섯. 발목에 힘 좀 풀고. 자, 일곱. 그렇지, 좀 더. 자, 여덟. 쭉. 자, 아홉. 그렇지. 발목에 좀 힘 좀 풀고. 마지막. 자, 열. 오케이, 끝까지 풀고. 자, 내려와서 휴식하고. 자, 스트레칭 좀 해주고. 자, 여자 선수들 같은 경우는 무조건 무게를 친다든지 무조건 무게를 안 친다든지 이 두 가지 형태는 아니에요. 항상 자신의 몸의 상태에 따라서 부족한 거는 채워주고 그렇게 진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 이주호 선수는 갈수록 무게감이 더 꽂으신 거 아니죠? 뭐라고요? 마치 더 꽂은 것 같은 그런 무게감이 누가 널 누르고 있는 것 같은 무겁네요. 자, 이거는 그만큼 열심히 했다는 증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그래서 무게를 원래 더 올리고 싶지만 오늘 첫 세트니까 좀 무리 없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레그컬 같은 경우는 좀 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무조건 무게를 치고 하지는 않아요. 좀 강한 면이면은 당연히 무게를 좀 어느 정도 치게는 해주겠지만은 생각보다는 조금 약한 부분이 레그컬 쪽, 햄스트링 쪽이 좀 약하다 보니까 좀 집중도를 더 끌어올려서 이제 끝까지 힘을 쓸 수 있는 스트렝스를 좀 늘리는 쪽으로 포커스를 이제 맞추고 있어요. 자, 가볼게요. 이 기구 써보니까 어때요? 네, 좋은 것 같아요. 어우, 아주 전형적인 답변. 저는 전형적인 한국 여자라. 자, 무릎 뼈 위에 있는 부분 패드 끝에 확실히 맞춰주고 발목을 너무 당기지 않도록 신경 써주고 단순하게 생각하면 무릎을 접는다고 집중적으로 생각하면 햄스트링을 조인다라는 거 잊지 말고요. 자, 시작. 세 번째. 자, 하나. 자, 꼭. 둘. 그렇지. 자, 꼭. 셋. 그렇지. 고, 넷. 오케이. 고, 다섯. 자, 고, 여섯. 오케이, 집중하고. 자, 일곱. 계속, 여덟. 자, 아홉. 자, 열. 자, 하나. 자, 둘. 자, 셋. 자, 넷. 자, 다섯. 자, 여섯. 자, 일곱. 자, 여덟. 자, 아홉. 오케이, 충분하다. 마지막. 자, 열. 오케이. 자, 내려놓고 휴식. 죽었어? 올라와서 휴식. 내려와서 휴식. 스트레칭 좀 해주고. 자, 다음은 헥스쿼트 이용해서 운동 들어갈 건데 무게는 설정해 놓을 테니까 네. 스트레칭 좀 해주고
곳에. 자, 지금 레그컬을 한 상태에서 헥스쿼트를 하게 되면은 헥이요? 네. 네. 자, 헥스쿼트는 이제 다리 올리고 누워서 네. 하는 동작인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부위는 햄스트링이랑 대둔근입니다. 지금 다른 쪽을 얻고자 하는 것보다도 허벅지 앞면이, 피트니스 선수들 같은 경우는 허벅지 앞면이 갈라질 필요는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제 힙업에 더 포커스를 잡다 보니까 얘네들을 이용하더라도 그쪽에 좀 포커스를 잡을 수 있도록 좀 운동을 하는 형태고요. 자, 누워보고 위에 있는 패드 누워. 여기 뒤에 조심하고 오케이. 너무 높게 들지 말고 좀 더 밑으로 내려. 자, 평소 스쿼트 위치 자세 잡으면 되고 엉덩이 여기 최대한 뒤에 패드에 밀어서 붙여놓고. 자, 힘 빼봐. 몸에 힘 빼. 오케이. 자, 그 상태에서 뒤꿈치 힘주고 무릎 사이 조금 더 벌려주고. 그렇지. 자, 그리고 엉덩이 뒤에 패드에서 떨어지지 않게 잡아서 여기 뒤에 부분에 딱 걸려야 돼. 그렇지. 둘, 자극와. 네. 그래서 위에서 잡아주고. 자, 셋. 잡아주고. 자, 넷. 자, 다운. 잡아. 다섯. 다 떨어지지면 안 되고. 자, 밑에서 잡고. 여섯. 쭉. 무게감 괜찮지? 안 무겁지? 네. 자, 일곱. 꼭. 오케이. 자, 여덟. 꼭. 오케이. 자, 아홉. 꼭. 계속. 자, 열. 꼭. 오케이. 자, 하나. 꼭. 그렇지. 항상 힘은 지지는 뒤꿈치에 걸려 있어야 됩니다. 앞꿈치를 너무 쏠리게 되면은 저희가 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벗어나기 때문에 뒤꿈치에다 포인트를 걸어주고요. 그리고 엉덩이랑 허벅지 뒤쪽 근육으로 정확하게 잡아주고 여기 밑에서 잡은 상태에서 그 힘을 이용해서 끝까지 밀어주셔야 돼요. 자, 여덟. 쭉 밀어서 엉덩이 조여주고 천천히 내려와서 무게 잡아주고 엉덩이가 마지막 열. 조여주고 그대로 천천히. 자, 마지막 한번 내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햄스트링이랑 엉덩이 부분에 자극을 집중을 해주는 포인트로 가시면 되고요. 첫 세트라서 무게는 적당히 들었고 이제 바로 무게 올라갈게요. 자, 지금 한쪽당 20kg짜리 원판 두 개씩 총 4개 80kg. 자, 본인의 몸무게는 월등히 넘었죠? 월등히 넘었죠? 월등히. 저 턱걸이 나야죠. 찔렸다는. 자, 굉장히 찔려서 크게 웃고 있죠, 지금? 피티 선수라고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다들. 딱 봐도 뭐. 갈게요. 자, 시작. 엉덩이 뒤에 붙여. 패드에서 절대 떨어지면 밀어. 하나, 둘, 셋. 오케이. 자, 그대로 가자. 여기서 잡아. 그렇지, 그대로 밀어 올려. 오케이. 자, 둘. 자, 여기서 잡아. 그대로 끝까지 밀어줘. 오케이. 자, 셋. 엉덩이로 잡아. 그렇지. 자, 넷. 엉덩이 뒤로 빼주는 느낌 잡아. 그렇지. 자, 다섯. 자, 헥스쿼트를 이용해서 쿼드리셉스만 노리는 게 아니라 일곱. 자, 대둔근이랑 햄스트링을 노리고 있다라는 거. 타겟 머슬이 어디냐가 중요한 거지 이 운동은 무조건 어디 운동이다라는 포인트는 아닙니다. 열. 자, 하. 끝까지 조이고. 자, 둘. 자, 셋. 그렇지. 자, 뒤꿈치 걸어주고. 넷. 오케이. 자, 다섯까지. 오케이. 자, 여섯. 오케이. 가자. 자, 일곱. 쭉 뒤꿈치를 밀어야지. 자, 여덟. 쭉. 자, 아홉. 그렇지. 밑에 내려와서 햄스트링이랑 엉덩이가 잡아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그렇지 끝까지 내려와서 부드럽게 오케이 휴식. 양말 어디서 많이 보던 건데? 어? 율쿰하다. 자 여기 계신 이지우 선수는 별명이 율쿰한데 양말은 리라쿰하죠. 그래 리라쿰하가 나는 율쿰하. 리라쿰하 보고 율쿰하 하는 거지. 맞아요. 혼자 만들었어요? 어저께 급하게. 아무도 인정 안 해주고 혼자서 별명 만들었어요. 귀엽잖아. 혼자 꽂혀가지고 열심히 얘기해 주더라고요. 율쿰하 어떠냐고. 자 무게감 어땠어? 무게가 맘마무 그럼 무게 올려도 되겠다. 자. 제 무게보다 월등히 높아서 아 충분한 거지. 자 무게는 한쪽당 10kg씩 더 추가해서 최종 100kg 무게 같이 나갑니다. 자, 두 번째 끝났고 이제 세 번째. 엑스쿼트의 특징이지. 엑스쿼트를 많이 안 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어깨 패드가 자신을 짓눌린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그만큼 압박방에 무게가 있으니까 압박이 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엑스쿼트 있는 센터가 많이 없어서요. 그렇죠. 엑스쿼트를 갖고 있는 센터가 생각보다는 적어요. 근데 이렇게 있을 때는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거죠. 네. 엑스쿼트가 굉장히 좀 과학적으로 참 잘 맞는 것 같아요. 자, 고! 둘, 셋! 자, 엉덩이로 잡고 끝까지 밀어주고 자, 가자! 둘! 그렇지. 잡고 끝까지 밀어줬어. 그렇지. 자, 넷. 튕기지 마. 밑에서 잡아. 내려오면서 기구 딱 잡고. 다섯. 그렇지. 자, 여섯. 잡아. 그렇지. 자, 일곱. 잡아. 그렇지. 자, 여덟. 버티는 게 아니라 힘을 줘. 그렇지. 힘 써. 아홉. 내려오면서 힘 잡아. 쭉. 자, 열. 오케이. 자 하나 잡어 끝까지 밀어주고 자 둘 잡고 밀어줘 자 셋 밀어줘 바로 올라가지 마 자 네 밑에 잡어 잡고 밀어 자 다섯 잡고 밀어 호흡하고 자 여섯 잡고 밀어 자 바로 올라가지 마 자 일곱 잡어 그렇지 힘은 끝까지 써야지 자 여덟 내려서 잡아 자 끝까지 자 아홉 잡아 집중 업 하나만 더 마지막 내려와서 잡아 끝까지 밀어 조이고 자 천천히 내려오고 오케이 세 번째 끝 한 번 더 뭐라고요? 무게는 안 올릴래요? 자 무게는 올려도 돼요 사실은 지금 보면은 20개 충분히 할 만큼 힘은 있어요 근데 본인은 지금 감정에 의해서 못 올리겠다고 하는데 자 저는 올리겠습니다 5kg만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 충분히 무리한 것 같은데 어 한쪽에 5kg. 네. 항상 무게 따 저는 스타일이 무게 따질 때 한쪽의 무게로만 얘기하는 스타일. 천천히 자 스트레칭 좀 해주고 들어가기 전에. 자 일반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엉덩이 근육이 굉장히 커지고 싶죠. 근데 작아요. 조심하시고. 자 엉덩이 근육을 커지려면 어찌됐건 근육은 커지려면 강한 자극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이렇게
무게에 칠하는 게 아니고 여기 있는 지유리 같은 경우는 저랑 그동안 이렇게 해온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근데 기본적인 스쿼트나 몸을 쓰는 거에 대해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무게 치는 거는 다치는 지름길이니까 항상 조심하시고요. 자, 마지막 들어갈까? 네. 정신 놓지 말고. 네. 허리보다는 좀 더 엉덩이 쪽으로. 허리는 굳이 뭐 뛰고 붙이고 그게 의미가 아니라 엉덩이 정확하게 밀어주면 허리는 곧게 서 있게 돼 있어. 네. 자, 뒤꿈치 힘주고. 자, 하나, 둘, 셋. 안 올라가는데. 자, 준비. 마지막 세트. 자, 잡아. 그대로 밀어주고. 그렇지. 자, 둘. 밑에서 잡아서 엉덩이 근육으로 잡아줘. 그렇지. 자, 셋. 밑에서 엉덩이 근육 잡고 밀어. 자, 네. 밀어. 뒤꿈치 쪽으로. 자, 다섯. 잡고 밀어. 그렇지. 자, 여섯. 밑에서 잡아야 돼. 그렇지. 끝까지 밀어줘. 자, 여섯. 밑에서 잡고 끝까지 밀어줘. 자, 일곱. 가자. 밀어. 오케이. 여덟. 잡고 끝까지 밀어. 자, 아홉. 잡고 끝까지 밀어. 자, 열. 잡고 끝까지 밀어. 자, 하나. 밀어. 그렇지. 둘. 밑에서 잡아줘야 돼. 밀어. 자, 셋. 잡아. 쭉. 자, 네. 집중해. 집중해. 아니야. 더 있어. 자, 밀어. 자, 다섯. 더 할 수 있어. 자, 쭉. 버티지 마. 버티는 게 아니라 힘을 줘. 자, 내려와서 힘 줘. 그 힘 갖고 밀어. 그렇지. 자, 더. 잡고 밀어. 또 버틴다. 허벅지를 버티지 마. 자, 하나만 더 하자. 자, 잡아. 밀어. 끝까지 조이고. 그렇지. 천천히 내려. 자, 여기서 트레이너의 역할은 이거예요. 본인이 못하겠다고 타협하는 거를 잡아주는 거예요. 충분히 지금 지유리는 힘이 있었어. 정신 차리고. 자, 다 쓴 기구는 항상 정리. 자, 다음은 저기 이제 스미스 머신 쪽으로. 자, 스트레칭 좀 해주고. 다음은 여기 있는 이제 스미스 머신을 이용을 해서 자 우리 스플릿 스쿼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시유리가 제일 좋아하는 운동이거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운동이에요. 얼마큼 좋아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고 싶을 정도로. 그러다 실생활은? 거의 뭐 하체 운동할 때 맨날 해요. 자, 스플릿 스쿼트랑 런지랑 외형적인 모습 때문에 되게 비슷하게 해결하신 분들이 많은데 스플릿 스쿼트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하게 보시면 돼요. 다리 앞뒤로 이렇게 런지처럼 벌렸을 때 스플릿 스쿼트는 앞쪽에 있는 다리의 운동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런지는 뒤쪽에 있는 다리의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이해도는 좀 빨라질 거예요. 자, 준비. 빈바로 먼저 시작할까? 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바가 굉장히 두툼하죠. 그래가지고 다른 이제 기타의 스미스 머신은 얇은 거에 비해서 두툼하기 때문에 짓누르니 힘이 좀 더 분산이 돼요. 훨씬 더 들고 그냥 하기가 편해요. 패드가 없어도. 자, 스프링 스커트 시작. 하나, 그치. 자, 둘, 무릎은 흔들리지 않게 고정해주고. 자, 셋, 뒤꿈치 밀어서 끝까지 엉덩이 쪼여. 자, 넷, 엉덩이 끝까지 쪼여. 그렇지. 자, 다섯. 자, 여섯. 자, 일곱. 자, 여덟까지 끌어올려서 쪼이고. 자, 아홉. 자, 열. 자, 하나. 엉덩이 너무 많이 빼지 말고. 자, 둘. 너무 많이 빠진다. 자, 셋. 오케이. 넷. 자, 다섯. 자, 여섯. 무릎 좀 더 구부려도 돼. 일곱. 그렇지. 자, 여덟. 오케이. 자, 아홉. 자, 열. 반대로. 자, 바로 가. 자, 하나. 그렇지. 자, 둘. 할 때는 이거는 스쿼트랑 스쿼트를 한 발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넷. 그렇기 때문에 이름도 스플릿 스쿼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엉덩이 너무 많이 빠진다. 여섯. 끝까지 조여주고. 일곱. 지금 나와 있는 발, 오른발 쪽에 엉덩이가 더 집중해서 써주면 되고요. 자, 아홉. 무릎 좀 더 구부려져. 자, 열. 무릎 앞으로 더 나가도 돼. 자, 고. 자, 하나. 쪼이고. 그렇지. 둘. 아래에서 밀어 올려서 끝까지 쪼이고. 자, 셋. 이렇게 무릎 좀 더 앞으로 나가도 돼. 자, 넷. 그렇지. 자, 다섯. 끝까지. 자, 여섯. 무릎 너무 뒤로 빠진다. 무릎 위치 좀 더 앞으로 이동해. 자, 일곱. 그렇지. 자, 여덟. 더 앉아. 자, 아홉. 자, 하나 더 가자. 고. 열. 힘을 내요. 율쿠마. 자, 오케이. 스트레칭 좀 해주고 물 좀 마시고. 자, 바로 이어서 무게 올릴게요. 이게 무게 꽂는 게 보면은 약간 사선 앞으로 나와 있어가지고 굉장히 공간 활용도에 대해서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 뭐 케이블이랑 같이 종합으로 돼 있다 보니까 되게 재밌게 운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물 좀 마시고 숨 좀 더 쉬어. 보통 이제 운동을 하시다 보면은 숨 쉬는 거, 호흡법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들 많이 쓰는데 일단은 그냥 쉴 수 있는 대로 쉬세요. 자세가 익숙해지고 나서 호흡법에 대해서 좀 신경 쓰는 게 좋아요. 근데 처음부터 숨을 안 쉬는 게 버릇들어 버리면은 굉장히 나중에 가서 문제가 많이 있겠죠. 지금은 호흡법이 중요한 거는 그 다음 스테이지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가르치는 스타일이고, 이건 뭐 선생님들마다 가르치는 스타일이 중점도가 틀리니까. 들어가야지. 네. 오늘따라 해맑다. 카메라 앞이잖아요. 가식이었어? 네. 역시. 아. 자, 무릎 항상 조심하고. 오른발부터 했지? 왼발. 그렇지. 자, 들고. 자, 무릎 앞으로 더 나가도 돼. 네. 자, 고. 자, 하나. 고. 엉덩이를 받치고 밀어 올려. 자, 셋. 자, 넷. 하다가 투샷이 괜찮은 거 있으면 사진 하나 찍어줘. 몇 개 있어? 열. 자, 하나. 그렇지. 끝까지 밀어서 조여줘.
둘, 몸이 서야 돼. 셋, 그렇지. 자, 넷, 몸이 안 쓰고 골반만 끌고 들어가면은 허리 다쳐. 다섯, 여섯이야? 네. 자, 일곱. 몰라. 자, 여덟, 엉덩이로 밀어 올려서 조이고. 자, 여덟. 오케이, 자, 아홉. 그렇지, 자, 꼭. 열. 오케이, 다리 체인지. 갈게요. 자, 꼭. 자, 하나. 그렇지, 엉덩이를 밀어 올려야 돼. 자, 둘. 무릎이 너무 뒤로 빠진다. 자, 셋. 그렇지. 자, 넷. 엉덩이를 밀어 올려서. 그렇지. 다섯. 오케이. 자, 여섯. 더 내려와도 돼. 자, 일곱. 여기까지 더 내려와. 더 내려와. 자, 여덟. 더 내려와. 그렇지. 아홉. 쭉 밀어서 엉덩이 쪼이고. 그렇지. 자, 열. 쭉 밀어서 쪼이고. 자, 하나. 숨 쉬고. 자, 둘. 숨 쉬고. 자, 셋. 끌어올려서 엉덩이 쪼인 다음에 숨 쉬기. 자, 다섯. 그렇지. 자, 꼭. 여섯. 또, 자, 일곱. 또 엉덩이 빠진다. 자, 여덟. 그렇지. 자, 아홉. 자, 마지막. 집중해. 끝까지 밀어 올려서 조여. 그렇지. 걸고. 오케이. 지금 보면은 힘은 충분한데. 지금 자세가 조금씩 무너지고 있어요. 그래서 무게는 더 추가는 안 하고 이 무게로 해서 하니까 행복하지? 네. 스플릿은 제가 중심을 잘 못 잡아서 좀 더 힘들어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체중 분산이 좀 더 힘들어요. 자, 지우리는 엄청난 평발이에요. 그래가지고 중심 잡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근데도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평발이라고 할지라도 운동을 못하는 건 아니에요. 충분히 평발로 운동 잘하시는 분도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얼마만큼 자기가 이겨내고 개발해나느냐가 굉장히 관건이거든요. 저는 이제 지율이한테 평균적인 운동을 가르쳐주면서 특성을 더 주고 그래서 본인이 그걸 본인 스타일에 좀 개발할 수 있는 스펙트럼을 좀 넓혀주면은 지율이가 혼자서도 자기만의 스타일의 운동법은 나와요. 근데 여기서 좀 더 나아가 남들을 지도하려면은 평균적인 지도법은 알아야 되기 때문에 평균적인 거는 기본으로 꼭 가르치고 있어요. 자, 세 번째. 숨 충분히 골랐지? 충분히 골랐는데. 그럼 됐어? 네. 그럼 됐죠. 숨은 골랐으면 됐지 뭐. 오케이, 자, 잡고 무릎만 안 빠지게. 자, 고. 치, 하나, 고, 둘, 고, 셋, 또 무릎 빠진다. 자, 넷, 고, 오케이, 다섯, 고, 자, 여섯, 고, 자, 일곱, 그렇지, 자, 여덟, 자, 아홉, 끝까지 밀어 올려, 하늘로 끝까지 밀어 올려, 그렇지, 자, 열, 밀어 올려. 오케이. 자, 하나. 쭉 끝까지 밀어 올려서 엉덩이 쪼이고. 셋. 오케이. 넷. 자, 다섯. 자, 여섯. 자, 일곱. 자, 여덟. 자, 아홉. 자, 열. 오케이. 체인지 하고. 지금 보니까 무게를 올려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확 들어버리네. 자, 준비. 네.
가자. 하나, 이제 집중해. 끝까지 조여. 둘, 무릎 안 빠지게 신경 쓰고. 셋, 그렇지. 오케이. 자, 다섯. 그렇지. 엉덩이를 끌어올려. 자, 여섯. 자, 일곱. 자, 여덟. 자, 아홉. 자, 열. 끝까지 밀어주고. 그렇지. 한. 자, 숨 한번 돌리고. 자, 고. 자, 하나. 너무 빠진다. 이름 더 힘들어. 자, 응. 짚고. 자, 둘. 그렇지. 자, 셋. 자, 넷. 자, 다섯. 오케이. 여섯. 할 수 있어? 좀 더 내려오자. 자, 일곱. 끌어올리고. 자, 여덟. 힘써. 자, 아홉. 힘써. 자, 열. 마지막. 힘써. 오케이. 걸고. 쉬쉬. 자, 얼른 스트레칭 해주고. 자, 기본적으로 평발이다 보니까 자, 아치 부분에 자극을 좀 많이 받죠. 즉, 아치에 있는 이제 족저 근막이라고 그러죠. 그 부분이 워낙 타이트하고 짧다 보니까 워낙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하중을 받다 보면은 자극을 많이 받아요. 그래가지고 족저근막이 짧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잦은 스트레칭을 많이 해주셔야지만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이제 충분히 풀어주고 들어가자. 네. 아니면 쿠션감 있는 거를 이쪽 안쪽에 뭐라 그러지? 깔창? 깔창? 마냥 약간 이렇게 안쪽 아치형으로 파져있는 그런 걸가 있으면 혹시 대고해도 괜찮아요? 대고해도 상관이 없는데 그거 자체가 하면서 압이 들어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아프긴 아파요? 아파. 근데 그래가지고 그 뭐 평발을 위해서 만들어진 신발들 보면은 안에가 이제 아치 부분에 움푹 들어가 있어. 근데 그런 것도 도움이 많이 되긴 하는데 운동할 때까지 그 압을 받아버리면 쉽지 않을 텐데 이거는 뭐 그냥 좋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별로다라는 사람도 있어서 이거는 약간 개인차가 좀 있는 것 같아. 이게 평발이다 보면은 이쪽에 계속 자극이 와서 운동할 때 집중력이 좀 떨어질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풀어나가는 방법이 좀 되게 힘든 것 같아요. 얘를 무시한 채로 둥근이랑의 자극을 계속 주려고 하니까 그게 좀 집중이 좀 안 되는 게 있죠. 아마 평발인 분들은 되게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게 되게 어려운 부분인데 제가 그래서 항상 해주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게 평발이라고 나는 핸디캡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결국엔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는 어깨 부상을 되게 많이 입었어가지고 어깨 핸디캡이 있어요. 팔이 부러져서 핸디캡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어느 정도 무시하지 않으면 내가 다음 거에 대한 포인트를 잡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거를 얼마만큼 내가 아예 버릴 수는 없어요. 근데 아픈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가야 돼요. 인정을 안 하고 난 아프다 아프니까 안 된다 그런 부분들이 생기게 되면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겠죠. 자, 이제 마지막 세트 하나 들어가고 자세 잡고 이걸로 마지막 자, 마지막이니까 좀 집중하자. 자, 하나. 그렇지. 자, 둘. 그렇지. 무릎은 약간 구부러져야 돼. 자, 셋. 안 그러면은 허리로 버티게 돼. 자, 넷. 오케이. 자, 다섯. 집중하고. 자, 여섯. 끝까지 끌어올려서 엉덩이로. 그래서 좀 더 뒤꿈치 쪽에 체중 걸어봐. 일곱. 그렇지. 자, 여덟. 뒤꿈치로만 밀어 올려봐. 아홉. 그렇지.
자열 집중. 자 하나 개 둘 자 셋 자 넷 다섯 자 일곱 자 여덟 아홉 자 열 오케이 오른쪽 자 좀만 버티자 자 고 하나 둘 그렇지 무릎 안 빠지게 자 셋 무게는 무겁지 않기 때문에 서포트는 따로 들어갈 거 없고요 자 넷 그렇지 다섯 좀 더 집중 잠깐만 참자 일곱 그렇지 자 여덟 하중은 오른쪽 엉덩이에 있어요 지금 아홉 자, 열 쭉 위로 올리고 고 다시 하나 오케이 자, 둘 자, 셋 자, 넷 자, 다섯 자, 여섯 자 일곱 자 여덟 자 오 자 마지막 자 열 쭉 끌어올려서 오케이 물 좀 마시고 자 오늘 엉덩이 힙 쪽을 좀 집중적으로 해서 한 하체 운동을 했어요. 자 소감이 어때? 네 힙이 조만간 하늘로 올라갈 것만 같습니다. 너무 교과서 같았죠? 다시 제대로. 근데 자체가 좀 되게 다른 머신들에 비해서 자극이 좀 되게 잘 오게끔 받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만 기분 탓에 그렇게 느끼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전반적으로 자극이 좀 되게 많이 오는 편인 것 같아요 오늘. 자 운동 메인 운동은 지금 10가지 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복근 운동 좀 하고 유산소 운동을 이제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방송이 끝나고 진행을 하도록 할 거고요. 오늘은 이렇게 해서 엉덩이를 집중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지금 현재 선수를 준비하는 친구가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는 거고 이걸 토대로 해서 어느 정도의 도움은 받을 수 있는데 딱 개인의 특성에 따라는 틀어진다는 점 분명히 알고 진행을 하시면 좋아요. 자 그러면은 오늘 첫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인사할까요?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땡큐.